그녀 한 번은 그냥 넘어가도 두 번은 그냥 못 넘어간다. 누구 봐라. 너 가만 안 둔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불량품 또 보자. 둘이 같이 왔답니다. 프로포즈 이벤트를 해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야? 그날입니다. 확실해? 네. 서지희 씨 사고가 난 그날입니다. 영업 부진, 예약단체 취소로 인한 공실률 증가, 인천호텔 매각 비리 등등의 이유로 조민혁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진 집은 이사회에 참석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야? 이사진들이 제출한 서류 민혁이를 해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들이 거기 반대할 인간 몇이나 있어? 회장님을 봐서라도 해임에 반대할 사람 과반수는 넘길 겁니다. 당장 전화 돌려. 조민혁 사장 해임안 시작하시죠. 자, 그럼 조민혁 사장 해임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너 뭐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